여기서도 아쉬운 게, 이게 만약에 소니였으면은 여기서 이걸 주는 척하고 오히려 이 우도기의 움직임을 이용했다가 안으로 짧게 드리블을 하고 난 뒤에 반대편 골대 보고 가마차기 하는 슈팅을 볼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존스는 아직까지 손흥민 선수처럼 뭔가 파괴력 있는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좀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아쉬워하는 포스테코글루의 모습을 우리가 좀볼수 있었고, 그냥 살은 아마 이런 골들을 빠른 타이밍에 밀고 하프 스페이스로 정말 빠른 타이밍에 침투를 많이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스킵은 패스 타이밍도 한 템포 좀 느리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위치에서 오프 더블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 들어가는 이 주력 자체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이 상대편 이 수비 라인을 깨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전반전에 유일하게 자리가 변경된 선수가 딱두명 있습니다. 스킵이랑 존슨의 자리가 지금 원래 손흥민 선수가 존슨의 위치에서 뛰어야 되고, 스킵의 자리에 원래 사르가 뛰어야 되는데, 어쨌든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의 호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트넘이 조금은 답답한 경기력 양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벌리가 오늘 그렇게까지 막 하이라인을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있거나 프레스를 걸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오히려 아래 지역에서 공을 잡았을 때만큼은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여유가 있을 때 얘네들이 딱 4-4-2로 딱 이렇게 서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차라리 경기장을 좀 넓게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존슨도 계속해서 빌드업할 때 여기 들어가 있고, 셉셉이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 리샬리송은 여기서 공 받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로셀소는 모르겠어요. 로셀소는 원래 이게 토트넘의 전술의 롤이니까 오히려 우도기가 이렇게 올라가주면 로세소가 자꾸 이렇게 내려와주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이 벤탕 여기서 공을 잡고 빌드업을 할때 보면은 막 요런 데서 지금 이런 공들을 한 번에 넣기 위해서 몇번 시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잘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송한테 공이 들어가도 오히려 이두 선수한테 쌈싸 먹혀가지고 히샬이 뭔가 공을 거머쥘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공을 이렇게 무리해서 넣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어차피 우도기 집 안에 들어가 있고 포로도 지금 안에 들어와 있고, 그냥 셉셉이랑 돈슨을 라인에 이렇게 태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넓게 쓰고 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우독이나 스킵 선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게좀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빌드업할 때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좁게 써가지고 수비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넓게 이렇게 서버리면은 우독이나 스킵이 여기서 만약에 로세소가 딱 공을 잡는다 하면은 스킵이 그냥 쭉 이렇게 뛰어버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끌렸을 때 이런 공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셉셉이가 좀 1대1을 하게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조금 더이 토트넘이 상대를 자극할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로가 은근히 이런 지역에서 공을 잡으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뛸 때도 그렇고 이런 긴 패스들을 포로가 잘 봐줘요. 여기서 한 번에 쭉 반대 전환 패스 해주는 거. 그 전반전에도 몇번 이렇게 좋은 장면들이 나와서 존슨이 1대1을 맞이하는 상황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좁혀서 게임을 하는데 차라리 넓게 서가지고 오히려 포로가 잡았을 때는 우도기가 이렇게 띄워주고 끌려가면은 이 공들을 한 번에 이렇게 존슨한테 넘기는 게 어떨까. 근데 지금 토트넘한테 문제가 또한 가지 있는 게, 전반전에도 보시면은 포로가 이런 좋은 볼들을 존슨한테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문제는 여기서 존슨이 1대1 돌파에 성공을 해가지고 제대로 상대편 골대를 타격을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손흥민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엔제 포스테코글루가 이 변화를 쉽게 가져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뭐 없는 선수를 지금 호출할 수도 없는 거니까, 소니가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는 적어도 이거를 1대1을 걸어가지고 여기서 우도기를 주던지 아니면은 우도기를 본인이 못 준다라고 하면은 소니는 제일 잘하는 게 여기서 두 명이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선수들한테 이 상대편 이 수비 사이로 툭 이렇게 매기고 히샬이 등 스크린 해주면 요렇게 들어가서 공을 받아가지고 뭔가 로세스 들어가고 하면 이렇게 공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존슨은 상대를 끌어놓고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 잡으면은 뭔가 바빠요. 근데 바쁜 거 오케이. 왜? 아직까지 경험이 없고 좋은 선수가 아니니까 바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많이 아쉬운 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위협적인 돌파라도 해주는데,
지금 존슨 쪽에서 공이 많이 살아나오지 못하고 있고, 아까 전반전 30분에 그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존슨이 전반전 30분 동안에 상대편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최고로 많은 공을 잡았던 선수예요. 10번을 잡았어요. 10번을. 나머지 뭐 히샬리소, 로셀소, 우독이 이런 선수들은 뭐 5번 내지 4번 이렇게 잡았는데, 이 존슨이 상대편 위험 지역에서 공을 많이 잡은 것 대비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이제 스킵한테 아쉬운 거는, 아, 스킵이 확실히 사르보다 이 침투할 때 보면은 속도감이 없다 보니까 상대가 전혀 움찔하는 상황이 안 나와요. 사르가 여기서 뛸 때는 만약에 여기서 포로나 누가 딱 공을 잡고 세세비를 줬어요. 그럼 세세비한테 한 명이 끌려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사르가 있을 때는 쭉쭉 나가줄 때 그 속도감이 보이는데, 스킵이 나가는 이 속도감이 없다 보니까 이 나가는 타이밍도 상당히 안 좋고, 왜냐하면 본인이 이 자리에서 원래 계속 주전으로 뛰던 선수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스킵이 이런 데서 공을 받아가지고 좋은 패스를 해주지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11명 중에 저번 경기 대비해서 주전 스쿼드에 2명이 빠졌는데, 오늘은 이 2명의 부재가 좀 많이 아쉬웠던 전반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손흥민 선수랑 사르가 없는 이 부재가 확실하게 크다.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솔직히 경기 내내 답답한 경기의 연속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 페드로 포로의 원더골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토트넘의 스케줄을 보시면은 이제 토트넘이 맨유를 1월 15일에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에 브랜드포드, 그리고 에버턴, 브라이튼, 요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토트넘이 이 네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일단 엔제 포스트코콜로 입장에서는 좀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네 경기 모두 또 만만한 팀들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을 충분히 다득점으로 따돌렸고, 그리고 브랜드포드랑 1차전을 우리가 기억해 봤을 때 토트넘이 브랜드포드한테도 쉽게 이기진 않았고요. 그리고 아이반 토니가 이제 브랜드포드에 조만간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과연 토트넘이 토니가 없고 사르가 없고 비스마가 없는 이 4연전을 어떻게 견뎌낼까, 요것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니키 반더벤이 드디어 벤치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워밍업도 하는 이 장면들이 카메라에 많이 잡혔는데, 아쉽게도 오늘 반더벤은 경기 출전을 하진 않았어요. 이유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반더벤을 벤치 명단에 넣어서 워밍업까지 시켰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조만간에 복귀를 할 거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반더벤을 저는 벤치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디슨도 원래 오늘 경기에서 복귀를 할 수도 있다라는 현지 뉴스가 계속 떴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메디슨은 교체 명단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훈련이 좀 필요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슨은 뭐 맨유전에 빠르면 복귀할 수 있겠지만 늦으면 이제 브라이트전까지 운동을 통해서 몸 관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오늘 경기에서 조금 뭔가 아쉬웠던 부분들 몇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소니가 없는 이 빈자리, 이제 전반전에 소니가 없는 이 빈자리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이게 보시면은 전반전에 분명히 로셀소가 요런 위치 혹은 뭐 중앙에서 존슨을 많이 살려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존슨이 오늘 확실히 이런 위치에서 본인이 공을 잡았을 때 원래 본인이 뛰던 이 위치가 아니고 오히려 정발에서 뛰다 보다 뛰는 게 아니라 약간 반대발 윙으로 출전을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공을 잡았을 때 파괴력 있는 돌파라던가 뭔가 파괴력 있는 크로스 혹은 슈팅이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더라면은 이런 위치에서 좋은 볼들을 받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죠. 그래서 여기서도 본인이 안에까지 치고 들어가서 뭔가 크로스를 올려야 될 타이밍에 못 올라가고 볼을 좀 질질 끌다가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이미 히샬리송이랑 모든 선수들이 다 문전세도로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정확한 크로스가 올라가게 되고 공을 차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더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가 솔직히 축구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좀 느껴졌고, 또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풀어나와서 우도기가 정말 좋은 볼을 뛰어나가고 있는 존슨한테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존슨이 본인이 공을 잡아서 빠른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주다 보니까 우도기는 아직 전속력으로 이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존슨의 패스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공을 결국 우도기가 잡지 못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쉬워하는 존슨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아쉬운 게 이게 만약에 소니였으면은 여기서 이걸 주는 척하고 오히려 이 우도기의 움직임을 이용했다가 안으로 짧게 드리블을 하고 난 뒤에 반대편 골대 보고 가마차게 하는 슈팅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존슨은 아직까지 손흥민 선수처럼 뭔가 파괴력 있는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아쉬워하는 포스테코글루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르의 빈자리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 이제 스킵이 오늘 엄청 못하진 않았어요. 못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르가 있고 꼭 좀 차이가 보였던 게 이런 장면에서도 만약에 이게 사르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르는 아마 이런 볼들을 빠른 타이밍에 밀고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로 정말 빠른 타이밍에 침투를 많이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스킵은 패스 타이밍도 한 템포 좀 느리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위치에서 오프 더블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 들어가는 이 주력 자체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이 상대편 이 수비 라인을 깨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스킵이 이 볼을 정말 어려운 볼을 넣어주게 돼요. 여기 뛰어 들어가고 있는 히샬리송 뒷공간에다가 공을 넣어주게 되는데 아쉽게도 스킵이 원래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패스들의 퀄리티가 많이 아쉽지 않았을까. 물론 이거는 사르도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의 패스를 넣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사르는 이제 빠른 타이밍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쉬운 패스를 하고 오히려 좋은 타이밍에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역할을 잘해주는데 오늘 스킵은 뭔가 뛰어들어가는 이 상황 판단이라던가 아니면 뛰어들어가는 이 속도감이 상당히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전반전에 제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런 것들이 이제 포로가 오늘 경기에 사실상 저는 MVP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로가 이런 위치에서 경기가 답답하다 보니까 길게 뿌려주는 킥을 많이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가 이런 공들을 뿌려줬을 때 다시 한번 존슨한테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지만 여기서 존슨이 또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되고 아쉽게도 여기서 상대편 수비수한테 공을 커팅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뭔가 존슨이 이 후반전에 본인이 원래 이번 시즌 주로 뛰더니 오른쪽에 가서 뛸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기존에 뛰더니 왼쪽 자리에 와서는 조금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랑 이 사르가 없는 공백이 많이 아쉬웠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수마의 공백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수마는 충분히 벤탄쿠르가 오늘도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벤탄쿠르로 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르랑 손흥민 선수가 없는 4연전 과연 토트넘이 어떻게 치르게 될까 라는 게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경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오늘 평점을 보시면은 일단 페드로 포로가 8.6점으로 제일 높은 평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수비라인 선수는 대체적으로 다 높은 평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스킵 7.0, 벤탄쿠르 7.4, 셉셉이 7.1, 그리고 로셀소 7.2, 존슨이 오늘도 은근히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회 창출을 존슨이 많이 해주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히샬리송이 6.8로 팀 내 최저평점을 받았다. 근데 제가 솔직히 평점만 보고 이 선수를 판단하기 싫은 거는 히샬리송이 오늘 솔직히 턴오버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나름 히샬리송이 등져주고 전방에서 싸워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히샬리송 활약 그렇게까지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오늘 오히려 존슨이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후반전에 좀 평점 세탁이 되지 않았을까. 전반전 경기력은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스킵이 히샬리송 다음으로 팀 내에서 제일 낮은 평점을 받았는데 스킵은 오늘 아쉬운 활약을 펼쳤다. 요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후토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